안녕하세요, 해띠입니다. 자, 반가워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꽃을 그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무슨 꽃을 그릴까 하다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자연물 같은 경우, 특히 꽃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아서 그래도 많이 쓰일 것 같은 그림을 그릴 때뭐 사고를 하든 발상과 표현을 하든 기초 디자인을 하든 많이 쓸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꽃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장미꽃을 선택해봤는데, 활짝 핀 장미꽃이랑 이제 약간 봉우리 져 있는 꽃을 선택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사실 장미도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시그니처 빨강색으로, 시그니처 색깔인 빨강 색깔로 해볼 거고요. 살짝 이런 꽃, 자연물 같은 게 나오면 실제 그 입시에서는 꽃잎알을 조금 날린다든지, 이파리가 조금 날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효과는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훨씬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추가로 들어간다면, 뭐, 물방울 같은 것들? 물방울 같은 것들, 어떤 폭풍을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 물방울 같은 정도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꽃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연물 그릴 때, 그러니까 빨강색 인공물일 때는 그 포스터 컬러인 뭐 퍼피레드나 레드핑크를 조금 섞어서 빨강색을 써주는데요. 자연물 같은 경우는 그걸 쓰면 조금 사실 가짜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 수가 있어서 뭐 이건 개인의 취향이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취향은 그 패스 중에서 버밀리언 있죠. 그래서 버밀리언을 위주로 조금 그 브라이트 레드랑 버밀리언을 섞어서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브라이트 레드가 너무 많으면 좀 형광기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자연물에는 약간 버밀리언을 좀 섞어서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항상 지금 매번 영상을 거듭할수록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물농도 조절을 해서 일단 지금은 다 같은 한 색깔이에요. 버밀리언과 브라이트 레드를 섞은 한 색깔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처음에 밑색을 깔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려면 버밀리언과 브라이트 레드를 섞은 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진하려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색을 섞는다기보단 한 색을 가지고 못해도 한세 단계 정도까지는 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강색이 들어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퍼머먼트 레드를 조금 더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도 단계를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갖고 그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딴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서 조금 더 허스키하죠? 매력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장미꽃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한 팁. 이 꽃은 이겉 아웃라인도 되게 중요한데 그 꽃심 있죠? 정중앙. 그러니까 꽃이 점점 피어나잖아요. 그 중앙만 잘 그려도 그럴싸해 보여요. 자연물이니까 이렇게도 필수 있고 저렇게도 필수 있고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오므릴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틀릴 일은 없어. 대신에 그꽃 중심 있죠? 중앙만 잘 그리면 얼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만 형태 잘 맞춰서 중앙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런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꽃잎을 약간 뗄 수도 있고 그걸 약간 뭐 방향성 있게 이렇게 휘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저렇게 약간은 날려서 그리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르기보다는 약간 갈필법. 그러니까 붓에서 물량을 조금 빼서 약간 긁어내듯이 붓자국을 살짝 남겨서 그리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냥 다한 톤으로 바른다기보단 갈필법을 이용해서 화이트 면적도 조금 남겨주고 한 중간색 면적도 조금 남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단계별로 입히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뒤에 꽃 봉오리를 그리는 건데 앞에 있는 꽃보다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흰색을 조금 섞어서 뒤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아까 그 퍼머먼트 레드를 섞었었죠? 지금은 거기에다가 카민이랑 그 크림슨 그걸 같이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카미만 섞어도 되긴 하지만 약간은 붉은 자줏빛을 살짝 넣기 위해서 크림슨을 넣는 거기 때문에 크림슨까지 섞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꽃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그꽃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두 번째 또 중요한 점. 꽃은 꽃잎 자체를 진하게 그리는 것보단 그 사이사이를 눌러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사이를 눌러서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 초록색 부분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초록색 부분은 약간 라이트 그린이랑 그 라이트 그린을 처음에 단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비리디안 섞기보다는 후커스랑 라이트 그린 섞어주고 그 다음에 후커스랑 비리디안 섞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예민한 그 약간의 차이인데 그 라이트 그린만 쓰고 비리디언만 쓰면 되게 가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후커스라든지 샛그린 같은 중간 색을 살짝 섞어서 넣어주면 훨씬 더 리얼함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번에도 뭐 그렇더라? 원기가 뭐 이게 이 꽃대가 이 심이 원기둥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약간 그냥 뭐랄까, 꽃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중간 어둠을 너무 생각하기보단 중간에 꺾인 데를 강조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특히 이 자연물에서는 그 초록색 부분은 약간 올리브 계열로 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뒤에 있는 거를 채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장미꽃 초록색 부분에는 뭐 라이트레 그린이나 약간 비리디안 섞었다면 뒤에 있는 거는 샛그린에다가 약간 그리니쉬나 올리브를 조금 섞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샛그린에다가 그리니쉬를 섞어도 되고 후커스에다가 그리니쉬나 올리브를 조금 섞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어두운 초록색에서 어둠 넘어가고 싶으실 때는 섀도우 그린을 섞거나 아니면 인디고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장미꽃 중심 아래는 어두울 거니까 그냥 양감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림자로 꾹 눌러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선생님 하듯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 지금도 보면 선생님 아까 사이사이를 누르는 거라고 했죠? 꽃은 무조건 사이사이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물체에 블랙을 찍어야 된다. 뭐안 찍어야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사실 주제부 포인트라면 블랙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미꽃 너무 무리하게 해서 블랙을 과감하게 찍기 힘들면 차라리 아래쪽 부분에만 몰아서 블랙을 찍어주시고 사이사이에 단계별로 레드 브라운 얹고 그런 다음에 블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께 같은 거 잡을 수는 있는데 너무 세게 잡으시면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고 약간 잡았다 풀었다 해서 넣어주신 게 훨씬 더 유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레드 브라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블랙을 조금 섞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섞는다기보다 블랙을 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을 빨간색 단계를 충분하게 밟아주시면 블랙을 써도 딱히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딱 블랙을 썼는데 너무 어색해. 그럼 절대 물로 풀면 안 된다고 했죠.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블랙을 물로 푸는 순간 썩는다. 그쵸?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채도가 떨어져. 그러면 블랙에다가 물을 섞어서 풀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혼색이 됐기 때문에 그 채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걸레가 들었거나 붓이 더럽거나 물이 더럽거나.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약간 확대해서 색연필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쭉 딴다기보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강조하고 싶으면 약간 잡았다 풀었다. 그러니까 쭉 일자로 따시면 정말 어색해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힘줘서 강조할 부분은 약간 화이트로 조금 더 따주고, 다안 따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화이트 물감으로 다 할라 하지 마시고, 자연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색연필 위주로 많이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색연필로 밝은 부분 살짝 찾아주고, 왜냐면 입이 3번색, 빨간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 살짝 찾아주고 어두운 부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색연필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하시면서 물방울 같은 거 색연필로 살짝살짝씩 뭐 맺혀 있는 거, 위에 얹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 조금씩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중에 화이트 찍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위주로 밝은 부분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꽃잎 같은 것도 결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붓으로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 색연필 같은 걸로 살짝살짝씩 느낌만 내주시는 게 훨씬 더잘 그려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색연필 같은 거 지금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이것도 원기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드로잉을 해요. 그림을 그려. 그걸 원기드로 생각하지 말고,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좀 빠르네요. 잡았다 풀었다. 손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잘 그려 보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끝부분 잡고, 중간에 접히는 부분 잡아주고, 약간 어딘가에 맺히는 부분 잡아주고,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약 조절을 하라는 말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꽃도 색연필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절대 한 선으로 똑같은 힘으로 쭉 따면 안 돼요. 아까도 뭐라 그랬죠?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어딘가에 맺히는 데를 잡았다가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블랙 색연필 가지고 살짝 조금 더 진한 부분 다듬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화이트질을 하는데, 아까 흰색 색연필로 많이 결 같은 걸 내주었잖아요. 그 가운데다가 사실 살짝 얇게 얇게 찍어주시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흰색 색연필 한 거에다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다가 살짝살짝씩 화이트를 찍어주시면, 그러니까 무리하게 바른다는 개념보다는 그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결을 하나하나 한땀한땀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께 같은 거 살짝살짝 잡아주시고, 지금도 어색하다 생각하지 말고 흰색 색연필 살짝 풀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무리하게 그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꽃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니까, 다음 영상에 또 다시 만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디테일 것 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